일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그런 이제 대학들 간에 서로 이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 그 규칙은 시험이 끝나면 이제 문제 복원에 모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알리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자, 그걸 듣는데,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 제발 도와달라고. 아, 그래서 이제 계속 정보는 흘러나오는데, 아, 내가 들어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매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실험실을 나온 날 11월 23일 제가 적은 기도인데요. 주님, 제 국가고시 합격 여부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제 미래가 불투명하여 꿰뚫어 볼수 없을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곧 저의 지금 삶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떨어지더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의 아버지 전능자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이후로 매 전투 때마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 전투 중 하나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기도노트 이렇게 썼어요. 3차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서, 주님, 2차 모의고사에 비해 60점 더 높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님, 무리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겐 요령이란 무기는 없지만 당신이 계시오니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가로 점수를 썼어요. 딱 이제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실수로 두 문제를 답을 이제 옆에다가 안 지우시고 그대로 답을 두셨어요. 그래서 풀다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제가 아는 문제라서 답을 뭐 썼고, 한 문제는 제가 모르는 문제여서 내가 그걸 답을 쓰면 뭐 하나 싶어서, 나중을 위해서 틀린 답을 적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틀린 답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시구수시면서 너 반항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채점하기 힘드니까 그냥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채점하시기 힘드시니까 채점을 도와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교수님께서 남겨두신 답을 그대로 썼어요. 나중에 이제 점수를 확인하는데, 그한 문제당 1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딱 210점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기도응답에, 주님, 오늘 제 눈으로 주의 응답을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저의 무기이자 능력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210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정말 정말 멋진 분이다, 하나님.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매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막, 룸메이트들, 막, 사람들을 막 보내주셔서, 막, 제가 약한 부분을 막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비록 그런 좋은 자료는 없더라도, 진짜 시시때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도움들을 막, 이렇게 막 받을 때, 아,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더라고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격시키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선한 계획 그리고 선하신 그런 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제 동기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동기들은 점점 초조해가고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고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 이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제 마음에 있던 내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결심한 것들, 아침에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저녁에 만나는 시간, 이것을 놓치면 정말 그 두려움과 걱정의 두려움 속에 두려움과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생명줄이었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사과로 오늘은 딸기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렌지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들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마음의 동기는 저는 이제 증거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힘과 무기는 어떤 유형의 혹은 무형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인 The Day of the Proof 이게 바로 제가 국시 D-Day 때 증명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라고 그 믿음을 담아서 제가 이제 정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약 3주 후에 점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그 만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점수를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학 당시 문을 닫고 들어온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욱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